7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끼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서로를 기히 여기어 돌이키사 젖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선한 것도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선한 것도 겸손이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교만이다. 그럼 두 번째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것도 교만이다. 그럼 세 번째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세 번째로 악한 것도 교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땅 위 한 곳에도 없으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없는 곳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자기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은 몸 아픈 것을 인정하고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프다고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도 내게 있어서 영육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의 문제는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작은 문제는 큰 문제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백부장 저 본문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그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백부장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백부장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병도 자랑하면서 알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해결의 방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문제는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공개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공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종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재산을 분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말하는 재산 있고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말하는 재산은 무엇이죠? 노예죠. 종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재산은 가축이라든가 자기 그 집안의 살림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노예,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취급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걸 이해하면 안 되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백부장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 살면서도 그 종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기는 자기 결단이 없이는 자기의 분명한 주관이 없이는 이것을 하지 못하죠. 보통 대부분 이 사람들은 남들이 많은 가는 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하죠. 군중심리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을 하나의 재산으로 도구로 보던 그 시대의 종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물론 이 종의 제도는 인간의 악과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산 사람을 귀하게 보는 우리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봅니까? 왜 그렇게 가치 있게 봅니까?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이지.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시함. 있을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이 종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이 종은 같은 선에 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났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그 로마 사람이면서 이 백부장의 그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러한 자기의 신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백부장은 종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고 종이 아파서 괴로워하던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 백부장에게 손가락질 사람이 없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비록 종이지만 그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이와 같이 귀하게 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실 수 있었다. 주님이 만약에 주님의 기득권을 인정하시고 너희 죄 많은 인간들 하고 무시해버리셨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죠. 주님은 그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 된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환경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의 귀함을 인정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이 귀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는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이유는 아직도 버려진 그 한 영혼 때문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땅의 교회를 두셨고 붙드셨고 직지셨고 지금도 교회를 주장해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한 영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한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귀하게 봐야 정말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엄청난 신분의, 당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의치 아니하고 그 종을 사랑할 수 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과 장로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백부장은 지배를 하던 사람이고 장로들은 지배를 당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정복자고
이 장로들은 피정복자란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점령하면서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는 그 일제시대에도 살지 못했어도 지금 일본하면 고향이 그런 감정, 역사적인 감정이 지금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과 유태인들은 이것보다 더한 원수의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관계였어요. 얼마나 민족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종교적인 감정까지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이 감정이 역사적인 그런 감정, 민족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인 감정이 더 첨부, 이건 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당하던 그런 장로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보통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입니다. 원수 입에서 그 칭찬과 존경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원수의 관계를 정말 칭찬과 존경의 관계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훌륭한 신앙 인격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만이 정말 하나님에게 선택된 정말 귀한 민족이고 자기 민족 외에 이 주이시들 외의 민족들은 전부 다 천한 민족들이다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스러운 말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을 위해서 장로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으로부터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워도 해야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바울도 자기를 죽인단 말입니다. 자기를 죽인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다. 당신 거짓말쟁이요. 하면 빨끔 화를 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가고 집사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시험 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여러분 여태까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아닌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아, 집사님 참 교만합니다. 그러면 빨끈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렇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는 이유가 뭐?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때려도 몰라요. 배고파도 몰라요. 아파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침을 뱉고 때리고 그래도 주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 같은 상태까지 가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웬만한 자기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꿈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꿈같은 얘기를 우리는 현실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주었을 때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을 때 그 기쁨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백부장은 낮은 신분의 종을 귀하게 여겨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신앙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껴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껴소서. 주님의 말씀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에서 나왔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 이 물질이 만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이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복음이에요. 죽은 기독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죽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게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범사가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삶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말씀에 맞추어야 되죠. 말씀을 우리 삶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추어야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면 요새 그 진보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뭐 부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황윤리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상황윤리. 오늘 현대인들 예?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쪽에 많이 푹 빠지는지 모릅니다. 상황윤리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 그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짓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서 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신학자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쫓아가겠다. 그럴듯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한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분명한 신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로교를 만든 그 칼빈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서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평범한 말 같지만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서겠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었어요. 아니 백부장은 어쩌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백부장의 위치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해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는 결단이 삶이 필요합니다.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2000년 전으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시간은 2000년이 지난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이거는 2000년 전에 한 거니까 아니죠. 배경은 2000년 전이지만 상황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바로 내가 그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부장이 되어서 그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도 역시 변함이 없이 동일한 똑같은 효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풀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변함이 없다만 사회는 변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며 본질이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날마다 바뀌어요. 3년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고 말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말씀이 이 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은 이랬다 그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말씀이 다르게 변해 있어요. 믿을 근거가 되지 못하죠. 상황은 변해도 시대 상황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 상황은 변해도 내 주위 모든 환경은 변해도 또 내 자신까지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믿지 못해도 나는 주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백부장은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사 내 한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치. 오늘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피조물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었어요. 피조물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피조물이 있어야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 쉽게 말하면 죄는 위치 이탈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그것은 곧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온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몰라요. 자기가 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거 참견했다 저거 참견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자기 위치를 잘 깨달아서 이걸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다 만들어놓고 떨끄덕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원해요. 나는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원한다 하지만은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면 좋은 교회를 원하면 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교회만 원해요. 좋은 교회만.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보세요. 저절로 된 거 있습니까? 자기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수고한, 자기 땀을 흘린 것만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위치에서 벗어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절대 우리 가정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벗어날 때 그건 곧 우리 모두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기 위치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 남의 일 간섭 안 하는 자기 위치, 자기가 있어야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자꾸 간섭을 하는 이거 하고 저거 그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위치 정확하게 알았어요. 백부장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겸손한 고백이 나오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과 자기의 관계를 알았죠.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군사나 종들은 상관이나 윗사람이나 그 주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헤람하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마음은 내 하인이 종도 병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무시당하던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시를 칭찬과 존경으로 바꿔놓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의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지역사에 대한 책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 움직였어요. 백부장이 이러한 훌륭한 신앙 인격과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자기 종이,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이 즉시로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천한 신분의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귀하게, 사람을 귀하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십시오.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하면 올해 그 관계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박부장은 주님의 말씀 곧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서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인품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믿음대로 그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신앙 인격과 믿음으로 귀한 역사의 삶을 이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